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싱 초보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원단 종류나 나염이나 프린팅 느낌을 잘 살려서 원단을 선택하시면 이 홈웨어만 아니라 얼마든지 가까운 곳 외출복으로도 실용적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원피스의 그 포인트는 여기 프렌치 소매입니다. 소매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어깨선에서 연장해서 몸판에 이어진 채로 디자인해 주는데 무겁지 않고 산뜻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신축성 있는 프라다 느낌의 그런 원단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습한 소재라면 여기 옆 트임이 없는 스타일로 끝까지 봉제를 하셔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원단에 그 신축성이 없다면 양옆에 트임을 주거나 아니면 뒤 중심에 트임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시카에는 뒤 중심 봉제선이 있는데요. 트임을 주실 때는 절개를 하시고요. 아니면 앞, 뒷판 모두 골선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뒤 네크라인 쪽에 여밈 단추 부분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벗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 축도 패턴을 미리 한 장 그려놓았는데요. 보통 그 봉제 영상에서 제가 시접 분량을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패턴 영상에서 직접 알려드리면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시접선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패턴 그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기본 원형 패턴은 패턴 그리기 003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패턴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스커트 길이를 원하는 만큼 연장해 줍니다. 앞판도요. 총장을 98cm에서 100cm 정도 하면 보통 무릎을 덮는 길이인데요. 각자 그 신장이나 취향에 따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허리에서 60cm 연장하겠습니다. 60. 앞판도 60. 그리고 엉덩이 길이 18cm를 표시해 둡니다. 허리에서 엉덩이 길이 18cm. 앞판도 18cm 표시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뒷판 네크라인으로 갑니다. 뒤 중심에서 1cm 내려오고요. 자, 연목점에서는 2cm를 봐주겠습니다. 뒤 중심 1cm, 연목점 2cm. 자, 프렌치 소매라고 했죠. 그래서 소매는 어깨점에서 14cm 연장해 줍니다. 어깨점에서 14cm 해주고 소매 끝은 이렇게 직각을 그어 놓습니다. 직각
그리고 나서 옆 겨드랑이 선을 연장을 해서 4.5cm 키워줍니다. 4.5 허리에서 연장을 해서 자, 2에서 3cm를 연장하는데 저는 3cm 연장하겠습니다. 3cm 자, 이렇게 하셔서 곡자로 어깨점, 겨드랑이점, 허리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3cm를 직각으로 쭉 스커트 밑단까지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까요, 엉덩이 길이 부분으로 가서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여유 5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5. 그 여유가 5cm 정도 나오면 좀 박시한 느낌을 살릴 수 있고요. 이제 본인 사이즈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이 여유분 5를 가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분의 H 플러스 5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키워주고 스커트 라인을 살짝 A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석 없는 직기 원단인 경우 옆트임은 15cm 위치에 옆트임을 잡아줍니다. 한탄 표시하겠습니다. 자, D 중심에서 D 여민 부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탄을 9 잡겠습니다. 9. 자, 어깨선은 4 해서 길고 짧게, 길고 짧게, 길고 짧게. 한단 표시는 이렇게 길고 짧은 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선이고요. 뒤트임은 지금 7cm 잡겠습니다. 뒤트임 부분은 7. 부호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슴 둘레선 BL. 자, 허리 둘레선 웨스트 라인. 그리고 D 중심 센터 백. 자, 그리고 식서 표시는 여기 직각에 맞추어서 길게 그어줍니다. 이제 식서 표시도 그냥 아무렇게나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D 중심에서 일정한 간격을 정확히 유지해서 그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할 때 그 원단 올이 틀어지지 않게 잘 맞출 때 이 식서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골선 표시해줍니다. 접어서 재단하죠. 자, 앞판으로 가서요. 자, 스커트 길이는 연장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뒷판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5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나오지 않으면 맞추어서 예,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크라인으로 가시면요, 앞 중심은 2cm, 어깨도 2cm 해서 네크라인을 정리해 줍니다. 앞 중심 2, 어깨 2 파줍니다. 앞어깨는요, 어깨점에서 1cm를 올려줍니다. 올려둔 선과 연목점을 연결해서 연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올려준 지점에 어깨점에서 14 연장해서 직각선 그어줍니다. 뒷판과 마찬가지로 옆 겨드랑이선 연장해서 4.5 그리고 허리선 연장해서 3 네.
해서 어깨점, 겨드랑이점, 허리선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뒷판과 마찬가지로 3cm 연장한 선을 자, 밑단까지 직각으로 내려줍니다. 3cm 연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점은 자, 여기 디자인에서 다하트가 없습니다. 박스형이기 때문에 형사람이 2.5 다하트를 접어서 박아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하트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2.5cm를 밑단에서 빼줍니다. 2.5를 올려서 곡자로 네, 그려줍니다. 2.5 올려주었습니다. 한단 보실까요? 자, 앞중심 8, 어깨선은 4 해서 자, 직각으로 길고 짧게 하고 여기서도 길고 짧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골선, 앞판도 골선, 그리고 옆 트임 15cm. 앞판도 보호 표시해 보겠습니다. 앞중심 센터 프론트, 가슴 둘레선 BL, 자, 허리 둘레선 웨스트 라인 표시하고 식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치 표시가 있는데요. 너치는 봉제를 할 때 앞판, 뒷판 봉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표시해주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자, 소매 지점 이렇게 너치, 그리고 허리 지점 두 봉제선이 만나는 점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엉덩이 길이를 앞판에서 여기 앞처진 부분이 아니라 다하트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처진 부분이 아니라 위허리에서 18cm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너치 표시하겠습니다. 옆 트임 부분에도 너치 표시. 그렇게 해서 봉제할 때 이 두 지점들을 맞추어서 봉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깨 점도 너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 제도가 끝이 났는데요. 아까 저도 실수를 했는데 유의하실 점은 이 18cm 표시하실 때 앞처진 부분에서가 아니라 앞처짐하기 전 부분에서 18cm를 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하트를 지금 쓰지 않고 밑단에서 2.5cm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 하나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패턴에서 시접 분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뒤 네크라인, 앞 네크라인, 곡선은 각각 1cm 시접을 주시고 좀 봉제가 서투신 분들은 1.5cm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2cm, 어깨도 1.5cm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옷을 만들어 보니까 시접이 좀 작으면 실루엣이 섬세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시접이 2cm 정도 되면 심지 역할을 해서 봉제선이 좀 힘있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고 원단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봉제가 좀 서투신 분들은 처음에 시접을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옆선은 2에서 2.5cm 하시면 됩니다. 밑단은 3cm. 혹시나 그 길이를 조금 조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4cm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안감은 넣지 않을 거고요. 안단 부분은 심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안단을 패턴을 뜨실 때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조지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선이 비칩니다. 여기를 룰렛을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떼내도 되시고, 아니면 비치는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안단 패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안단 시접, 자, 어깨 2,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 하시면 됩니다. 어깨 2, 나머지는 모두 1. 자, 중심은 고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 슬리브 원피스 패턴 제도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